예,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신규 유닛 스피드 3 붙이고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개 자리는 없지만 업스카를 위해서 한 자리 비워뒀고요.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인쉐인 소울풀로 한번 검증을 해볼 텐데요. 아, 이번에 업데이트가 너무 뼈아프죠? 지금 세전이 단일 공격으로 바뀌고 스나동캐 돈두배 주던 게 없어졌습니다. 예, 일단 업스카 한번 설치해 보고요. 일단 외형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풀업을 한번 시켜볼까요? 예, 풀업 했더니만 스피드 3 기준으로 DPS가 3만입니다. 그리고 공격이 근접 공격하고 원거리 모양이 좀 다른데요. 원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. 적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근접 공격 모양이 좀 다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가까이 오면 예, 공격 방식이 바뀌죠. 아쉽게도 설치 제한은 3마리입니다. 하지만 이 스피드를 붙여서 DPS가 지금 3만이기 때문에 꽤 강하다고 볼수 있고요. 또 레벨 3부터는 광역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특수 스킬이 있는데 쿨타임이 60초거든요. 적절히 써줬더니 이거 인쉐인도 3마리, 설치 제한 3마리 때문에 3마리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단 3마리로 인쉐인 소울풀이 가능할 정도입니다. 아, 이거 좀 강력한데요.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번에 신하지만 유닛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